잘 먹는 게 오히려 동안 피부와 그런 몸매 관리의 비법이 아닌가 싶어요. 가장 동안 메이크업에서 중요한 건 피부예요. 피부 표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5년 또는 10년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 스타들에겐 공통적인 피부 관리법이 있답니다. 그 비밀 좀 알려주세요. 워낙 스타들은 보면 거의 다 건조한 피부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분에 약간 집착한다고 할까요? 잘 때도 수분 크림을 좀 팩처럼 두껍게 바르고 자서 다음날 피부가 촉촉해서 메이크업을 잘 먹는 상태를 만든다거나,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화장품을 많이 써야지 좋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근데 도리어 스타들은 한두 개 아이템 가지고, 아까 뭐 에센스 맞아요, 좋은 거 하나, 그다음에 크림 좋은 거 하나로 듬뿍 두껍게 바르고. 두관에 또 가장 중요한 게 귀 밑으로 이렇게 목까지 내려오는 근육이 있어요. 정답. 이 근육이 뭉치면 턱도 되게 무거워 보이고 목도 두꺼워지고, 여기를 이렇게 꽉 눌러가지고 푸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얼굴 톤도 좋아지고 라인이 자, 평소에 이렇게 관리 잘한다는 뱀파이어 대표 스타 직접 만나봤습니다. 박은혜 씨입니다. 아, 은혜 누님. 깜짝 놀라시겠지만 최근엔 좀 동안에 속하신다라고 봐도 될까요? 가족이 다 좀 동안이에요. 예. 아, 그 엄마 아빠 지금 70 넘으셨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세요. 예. 네. 동안이라서 참 뭐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 후배가 나이가 어린데. 어린 애들이. 예. 그렇다고 제가 치사하게 가서 너 왜 인사 안 해? 그럴 수 없잖아요. 예. 예. 그냥 마음속으로 아, 쟤는 좀 안 착한 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우연한 자리에서 봤는데 저는 더 어린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그게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그렇다면 인사 안 해도 돼요. 가장 특이한 건 생김에 따라서는 달라 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약간 일자 눈썹이거든요. 숱도 많아요. 네, 숱이 많고 눈썹이 약간 여기 끝이 둥글고 이렇게 둥글게 그리면 살짝 여성스럽고 좀 성숙해 보이고 약간 이렇게 일자고 각이 있으면 좀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 스리랑 부부의 강남식 눈썹이 일자였는데 그렇죠. 그리고 피부를 훨 얇게 본인 피부가 보이게 화장도? 예, 그래야 어려 보이고 얼굴도 더 작아 보여요.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피부가 막 푸석푸석하고 뭔가 가볍지 않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화장솜에 스킨 같은 거 이렇게 묻혀가지고요. 묻혀놓은 다음에 그냥 조금 있다가 이렇게 떼시면 갑자기 피부가 되게 깔끔해진 기분이 들어요. 가벼워지고. 해봐야겠네요. 네. 좋은 팁. 박은혜 씨를 뱀파이어로 만든 피부 관리법 당장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피부라면 이 사람도 빠질 수 없죠. 네. 50대 동안 의사 함익병. 네, 의사 선생님 걱정 계시는 것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아니, 원래 의사예요. 자기야 100년 선임의 국민사위. 최근 힐링 캠프에서 피부 관리법을 공개 화제가 됐습니다. 피부 나이로만 제가 한 몇 살쯤으로? 한 둘? 어? 피부는 좋으세요. 진짜요? 딱 근데 전체적인 이미지가 동안하고는 거리가 있죠. 제 동안의 꿈은 이룰 수 없는 걸까요? 일단 피부 검사를 받아봤는데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요? 리얼하다 정말. 진짜요? 평균이 한 8대. 유전 터졌네 아주 그냥. 근데 이제 다행인 건 뭐냐면 염증을 일으키는 기능인데 그거는 많지 않아요. 이 동안 피부에 조건이 있다면? 사람들이 동안 그래서 어려 보이는 것만 찾는데 사실은 의사들이 관심 있는 부분은 건강한 피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피부 상식 과연 맞는 걸까요? 땀을 많이 흘린다든지 운동을 많이 하면 좀 모공이 넓어진다. 잘못된 얘기죠. 아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모공하고 땀구멍, 털구멍하고 땀구멍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럼 땀을 많이 흘린다 그래서 모공이 넓어질 일은 전혀 없다는 거죠. 얼굴이 당기면 건성이에요, 지성이에요? 얼굴이 당기면 건성이죠. 네. 얼굴에 각질이 많이 일어나면 건성이에요, 지성이에요? 건성 아닐까요? 당기니까 이렇게 막 그게 다 지성 피부가 나타내는 특징입니다. 네. 모공이 넓고 여드름이 잘 생기고 각질도 잘 생기고 얼굴이 당긴다. 자꾸 여기에 뭘 발라야 좋은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실제 피부는 내부의 건강이 바깥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속이 건강해야죠. 한밤에도 동안 두 분 계시잖아요. 바로 여기. 그죠. 윤도현 씨 때문에 괜히 제가 노안으로 보인다니까요. 저 얼굴에 돈 들인 거 없어요. 아니 타고난 걸 어쩌라고요? 라고 여기 써 있네. 꺼져. 돈 들인 거 없는 게 더 믿습니다. 네, 다음 이슬 씨. 연령대가 이렇게 다른 네 분이 이렇게 친할 수 있을까요? 오글오글 애정 표현이 과했던 직구 인터뷰 시작합니다. 아, 영화 깡철이군요. 진짜 잘하고 있어. 깡철이의 돌아온 유아인. 천진난만도 하시네. 벌써럽 귀엽다. 깡철이 천진난만한 엄마 순이 역의 김혜수. 카리스마 넘치는 조직 보스 역의 김정태. 깡이생님께다 자타공이 악역 전문 배우 김성호까지.
영화 깡처리 배우들과 함께한 직구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아, 기대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86년생 호랑이띠 유아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드라마에서